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룸바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해볼게요. 제가 만들던 게좀 있어요. 하고 이게 새거가 아니라서 색깔이 많이 없어요. 이걸 만들다 말았거든요. 이 종류의 색을 룸바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네, 우선 손가락에, 여기 두 손가락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로는 이렇게 X자로 꼬아서 하시면 돼요. 짧은 거 만들면 손으로 해도 되는데, 긴 거, 이렇게 긴거 만들려면 이거 계속 손에 하고 있으면 피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런 걸 따로 구매하셔도 돼요. 안 그러면 뭐 젓가락에다가 해도 돼요. 네, 여기 이렇게 X를 꼰다면요. 이런 거 말고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걸 보여드릴게요. 우선 먼저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하나만 한 다음에 올리세요. 한 다음에 이 끝에는 이렇게 손을 새끼손가락 이걸 쓴 다음에 여기 있다. 이걸로 이렇게 끼면 돼요. 근데 저는 보여드리는 거에서 안 낄게요. 그 다음에 또 X자로 꽂지 마세요. X자를 꽂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 더 올려서, 이렇게 하면, 짜잔. 이렇게 계속하면, 목걸이도 만들 수 있어요. 목걸이랑, 팔찌도 만들 수 있는데요. 하고, 이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이건 제가 만들고 있는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뭐 패턴을 만들어서 해도 돼요. 네, 이거는 처음에도 그렇게 우선 X자로 꼬아야 돼요. 근데 두 개로 꼬으세요. 네, 그냥 빨리 알려드릴게요. 이걸 두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꼬으세요. 그 다음에는 또두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이것처럼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제가 이걸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짜잔. 자기 손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두 개를 걸었어요. 두개 걸었죠? 그다음에 여기 아래 걸. 여기 손으로 하기 힘들면 이걸 씻어도 돼요. 세트로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길어져요. 되게 신기하죠? 예쁘자고. 하고 또 제가 여기 한 개, 두 개, 온 다음에 여기 위에 올린다가 놓은 다음에 손으로 하면 조금 이게 잡기가 어려운데요. 손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구하기 쉬울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디에서 파는지 모르는데, 제가 외국에서 이걸 옛날에 샀거든요. 구매를 해서 옛날에. 한국에서 어디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형광도 있고, 막 이렇게 반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맨날 만들어서 교회 갔다 이런 거 하고 갔는데. 이렇게 반반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반지네?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요. 이제 작아요. 만드실 수 있어요. 예쁘죠? 거기 보면 제가 옛날에 반지 만들었던 거네요. 반지는 좀. 반지 같은 거 만져서 이렇게 해도 돼요. 네. 하고 여기 반반 색깔도 있어요. 이건 잘안 보이니까 조금 더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다 반반 색깔로 만든 거예요. 너무 이따가. 이렇게. 여긴 연핑크고, 여기는 노란색이죠? 이렇게 반대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건 야광인데, 야광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 또 올리면, 제 팔에 맞을 때까지 하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아직 안 맞아서 더 해야 돼요. 뭐 초록 색깔이나 주황색 같은 건다 앞에서 썼네요. 초록색이 더 예쁜데 좀. 처음에 패턴으로 하려고 했다가 패턴으로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런 형광색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예쁘죠? 이게 팔에 딱 맞으면 그만하셔도 돼요.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요.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면. 딱 적당히 자기 팔에 맞을 만큼으로만 하면 돼요. 여기 그래서 중간중간에 확인하시면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렇게 확인하냐면요. 특히 이런 경우는 이렇게 팔에다가
인자 맞네요. 네, 이제 그러면 이거를 빼시면 돼요. 빼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렇게 여기가 두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이랑 연결하시면 됩니다. 엑스 자. 네, 다 됐네요. 한두 개에서 한개 정도 하고 이렇게 두개 정도 하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요. 못 만져요. 우와, 크게 만들었다. 조금 한 개를 뺄게요. 너무 좀 사이즈가 안 맞다 싶으면 여기 다시 S에서 빼고 이두 개를 빼시고 다시 여기를 모으신 다음에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꽂으시면 돼요. 이제 좀 많네. 아까 전에 너무 컸어요. 너무 크시다고 싶으면 두 개에서 한개 정도 빼시면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이 밴드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룸밴드를 했는데요. 재밌었나요? 하고 원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건 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달았고요. 다음번에 있으신 분은 한번 잘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잘 어딘지도 모르고 끼기도 어려워서 제가 오늘은 안 했는데요. 어딨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안 했는데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작업을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